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공작소 시아이입니다. 요새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팅, 강의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및 라이브 커머스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카메라의 사용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담는 오디오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C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일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나 혹은 유무선,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트북의 펜 소음이나 기타 주변 잡음의 영향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운드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 영상 공작소에서는 이럴 때 아주 사용하기 좋은 마이크인 핀마이크의 장착법, 활용, 그리고 추천할 만한 작은 아주 유용한 핀마이크 하나를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핀마이크는 일반적으로 무지향성으로 근거리 사운드를 담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작은 부피 때문에 어디든지 갖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하고 별도의 전원도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강의나 영상 촬영에서는 가격대 성능위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바로 이번에 소개할 제품인 제나이저의 XX라브 제품입니다. 하나는 모바일로, 다른 하나는 USB-C 타입으로 자신의 활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요 두 제품 어떤 것을 활용하기가 더 좋을까요? 자, 요 제품인데요. 제품을 보면 이제 긴 라인 끝에 이어진 단자, 그리고 마이크와 윈드실드, 그리고 클립 파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자 부분만 서로 두 제품이 다른데요. 일반적인 타입인 3.5mm 단자 타입은 TRRS라고 불리는 사극 타입입니다. 사극 타입은 보통 노트북이나 PC, 스마트폰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좋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노트북으로 하는 중강의, 미팅 등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선 와이어리스 마이크 등의 노후된 핀 마이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등은 크기는 같지만 단자의 개수가 다른 TRS 3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같이 사용을 하려면 젠더가 하나 필요하기도 합니다. USB 타입은 바로 USB로 PC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최근 이어폰 단자가 없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 태블릿 등 그리고 C타입 USB 단자가 있는 맥북이나 노트북 등이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자 연결 시 대부분은 이렇게 디지털로 자동으로 이름이 딱 잡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검색되니까 좀 더 세팅하기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나이저의 요 핀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틀린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USB-C가 많다면 간편한 제나이저 XX라브 USB-C 타입으로 선택을 하고, 젠더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일반적인 디바이스에 사용한다면 XX라브 모바일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지금은 맥북, 그러니까 노트북상의 내장 마이크로 그냥 바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품질과 조금 있다 녹음을 할 다른 핀마이크의, 제나이저 핀마이크의 녹음 품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의 핀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노트북에 지금 팬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 팬 소음 때문에 내장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음이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핀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어도, 선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화면과 거리를 두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팅하고 사용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보통 이렇게 목 아래쪽 범위 내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옷깃이나 셔츠의 단추 부분에 되도록 눈에 안 띄게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옷깃에 닿을 정도로 잡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걱정이 되신다면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듣던가, 아니면 잠깐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 속으로 넣어서 아래쪽으로 빼는 방법이 눈에 덜 띄는데요. 방향이 다를 경우 클립을 빼서 반대쪽으로 부착을 하면 되고요. 케이블을 살짝 돌려 위로 한번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윈드실드 스펀지를 끼워주면 옷 등에 부딪혔을 때 노이즈를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연출된 영상 촬영 등이나 마이크가 보이지 않아야 될 경우라면은 테이프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끼운 다음에 옷깃이나 옷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방법도 노이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핀 마이크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이런 언택트 시대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끝난다 해도 편의함 때문에 좀 익숙해져서 더 많은 영역에서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혹은 앞으로 자신의 채널이나 라이브 혹은 강의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상에서 이제 꼭 필요한 하나의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 시야시야였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장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